여야가 열린 마스시타 원수께는 항상 자기가 추천한 남들보다 못한 상황 조건을 자기의 성공을 위한 도약의 기제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죠.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부르다기 식당 종업 등을 하고 해서 현실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많은 실전적 경험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하면 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남들처럼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고 회화가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신경을 쓰면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나는 초등학교를 중퇴를 한 3년까지 했기 때문에 항상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내가 유명한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항상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학력을 이제 갖기 원하죠. 또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를 다 원하죠.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갖기 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재산이 적지만 행복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 같은 실체를 보는 관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을 행동이나 성공의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다. 비록 우리 마스시타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못 사는 부모님께서 태어났지만 자기가 나는 가난하지만 이 가난하다는 나의 이 현재의 상황을 내가 그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강조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평행인들과 다른 문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고 내가 돈이 적지만 내가 지금 가난한 나의 실체를 보는 나의 관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문가를 식당정으로 부딪히 등을 하면서 실제 세상을 살아가는 느낌이나 실전적인 경험을 많이 쌓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부모님 고맙습니다. 많은 학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다는 거죠. 두 번째도 건강이 남들보다 더 커야 되지만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골로 태어났을까 하면서 부모님을 엉망 저주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마스시타 부모님께는 아니 부모님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나약한 친구로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평생을 내가 건강의 의미를 하면서 자기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저의 계속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자기가 후회가 없이 건강하지 않게 태어났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은 저를 허약한 체질로 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평소에 건강하게 잘 하고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 데서 내가 인류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반을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가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건강, 학력도 못 배운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박사학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박사학위 얻더라고요. 나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내가 훌륭한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다 하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사육기간에 여러분이 근무를 하시면 항상 이와 같이 불만족한 고객, 자기 자신에 대한 불평을 항상 하는 고객들이 올 텐데요. 오시게 되면 여러분이 관점을 좀 바꾸도록 하세요. 못 산다고 가정하면 못 사니까 더 전략하고 근본 전략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복지사님 이렇게 몸이 허약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허약하시니까 조금 더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하면
분명한 사람보다 더 장수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좀 바꾸세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허약하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모두 장수하시라고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안에서 고객들이 새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행복의 비결은 결국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당면한 실체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도 있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낮아질 수도 있다. 뭐에 따라서 어떠한 실체를 어떠한 안경을 쓰고 보느냐, 긍정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 부정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금방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